대표님은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경매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몇 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부동산 시작했죠. 총 몇 건 정도 낙찰을 받으셨어요? 한 50건 이상 되는 것 같고 수강생까지 다 하면 한 100건 이상 되죠. 50건이나 낙찰 받으셨어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4년 전인가 팔았던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거기 전입이 아직 안 빠졌는데 그거 왜 해결 안 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거기 아파트를 팔았나? 이럴 정도로 많이 팔았더라고요. 가장 큰 고민이 명도를 되게 어려워하던데 대표님은 명도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거 없으셨나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입찰할 때 낙찰되라 생각하면서도 떨어지길 바라는 거 아세요? 왜요? 바로 명도 때문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시니까 입찰하시 하시면서도 낙찰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당한 권리로 내 집이니까 살고 있는 무단 점거자를 나가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뺏기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둘 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명도한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기억 남는 명도는 명도를 할 때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집행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심신미약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안 해주거든요, 명도를. 제가 낙찰받은 집이 그 독거노인이 사시는 집이었던 거예요. 집행이 이제 되지 않고 거기엔 하루에 2시간씩 할아버지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물어봤는데 가족이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신대요.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디 갈 데가 없으시고 피디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공격적이고 나한테 비협조적인 분이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대표님 사례 들어보니까 독거노인을 내가 어떻게 내보내야 되지? 지금 멘붕 왔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통해서 상황을 전달드렸고 긴급으로 해서 LH 임대주택을 접수를 대리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고 한 달 지나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LH에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리 긴급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집이 묶여있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갑자기 주민센터 직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나중에 그럼 또 돌아오실 때는 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나중에 혼자 지내실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이나 보호소로 가실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다 뺐다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다 처리했으니까 그 집 들어가셔서 하실 거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명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명도가 됐는데 되게 씁쓸했어요.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키웠던 화분 두 개가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두 송이가 펴 있었는데 그 꽃이 베란다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처량하게 있더라고요. 명도를 하긴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꼭 공격적이고 뭐 조폭이 칼을 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없고 제 경험상 명도할 때 가장 힘든 거는 집을 비워주셔야 되는 분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분의 상황이 너무 어려서 내가 그분의 상황을 들어줘야 될 때가 사실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독거 노인분 계시는 집을 낙찰받고 매입 금액은 4,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6,100만 원에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1,800이나 벌었던 거예요? 그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를 통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즉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는 겁니다. 돈은 양도세는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양도세 내고 뭐 200만 원 남았겠네 얘기하시는데 매매 사업자라는 걸 이용하면 단기 세율이 77%에서 일반 과세로 변경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냈던 세금은 한 15%.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총? 낙찰 받아서 명도 완료하고 판매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명도를 하러 갔는데 노약자나 명도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 일단은 가족들을 찾아야 돼요. 최근에도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상태인 분이 명도 대상자였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센터 통해가지고 원래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가족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고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명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가족들도 없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께 말씀드려서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쪽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진행을 해주십니다. 코노인이 아닌 심신미약자나 그런 분들도 직접 LH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 같은 낙찰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낙찰받았던 집 같은 경우는 정말 독거 상태의 노인이셨기 때문에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해주신 거였고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센터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정보를 전달해서 임대주택을 빠르게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명도 기간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매하면은 남의 집을 뺏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도 때문에 경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명도가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 진입장벽은 나의 울타리가 돼줍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설 때까지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넘어서고 나면 경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 강의하다 보면 명도 할 때 조폭들이 칼 가지고 나온다던데 뭐 시멘트를 변기에다 부어가지고 공사비가 몇 천만 원이 들었다던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엄청 박수를 치죠.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경매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구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시고 그게 다 돈입니다.